이제 352페이지에서 협회 먼저 설립이 나오는데요. 굵은색 1번에서 협회의 설립 목적에서는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주어가 뭐라고 되냐면 개공인 공인중개사예요.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무늬만 공인중개사협회, 실질은 개업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을 하고 있어야 협회 회원 될 수 있어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가로 내용, 부칙상 개공도 포함. 부칙상 개공은 자격증도 없는데 중개업 하고 계시니까 협회 회원 될 수 있다. 이게 실질은 뭐다? 개업공인중개사협회, 무늬만 그냥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을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설립의 임의성. 뭐 그렇게 돼 있고. 성격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법인. 무슨 법인? 사단법인.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그렇게 되고. 35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그리고 개인이 만든 거니까 사법인이고요. 사단법인 옆에다가 재단법인 X, 조합 X 그런 거 아니다. 다 나왔었죠, 시험에.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그런 거고. 양가로 2번 협회의 설립을 보면 임의 설립주의 동그라미 1번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번은 인가주의 설립 허가가 아니라 인가 비영리가 맞다고 인정해주는 인가주의고 등기를 해야만 법인이니까 등기야 성립되는 거고 그리고 협회 회원 가입도 자유 그리고 복수협회 복수가 뭐죠? 여러 개 있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고 옛날에는 협회 한 개를 무조건 설립을 하이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다. 안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개 만들어도 되고 복수협회 설립도 가능하니까 이제 맨 밑에 있는 설립 절차 요 놈이 잘 나오네. 왜냐하면 숫자가 있거든요. 협회는 법인이니까 법인은 처음에 정관 작성이에요. 정관 작성 시작은 발기인 법인 만들겠다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30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다가 서명 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을 창립총회 의결. 창립총회는 설립 과정에서만 등장해요. 창립총회 의결 거쳐라. 통과시켜라. 정관을 통과시키는데 그러려면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하고 600명 이상이 어떻게 오냐면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는 20명 이상씩 골고루 와야 돼요. 토탈은 600명이고 주의사항 특광도 20이 아니에요. 특광도라고 안 돼 있잖아. 광도 나머지 광도에서 20이죠. 서울특별시는 100명이잖아요. 특광도가 아니라 그냥 광도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럼 이거 안 된다고 X. 특광도가 아니라 그냥 광도. 그래서 출석 과반수로 통과시키는 거고 정관 좋은데 통과.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국장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비영리가 맞다고 인정해주는 인가 설립 인가주의 허가가 아니라 인가를 받으면 성립되지는 않아요. 인가를 받긴 받지만 인가 받으면 성립이 아니다. 허가는 당연히 아니고 인가고 언제 성립되냐면 설립등기. 등기까지 마치면 법인이니까 등기까지 하면 협회로 성립이 되겠다. 시기는. 중요한 건 뭐다? 숫자. 우린 숫자가 무조건 중요하죠. 발기인 300명, 창립총회 600명,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가 20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숫자 바꿔치기도 하고 잘하니까 외워야 된다고 이 숫자를.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떻게? 그림으로 발기인이 300명이잖아요. 발기인 300명. 발바닥을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발. 이게 발이잖아요. 발바닥을 그린 거지 제가. 발. 맞죠? 발. 300. 3이니까 눈썹. 3. 100. 300. 아 발기인 300명. 6. 코네. 100. 600. 창. 제가 이거 뭐 그린 거야? 창문을 그린 거예요. 창문. 창문이면서 이빨이 된 거지. 600창. 600창.
사람 얼굴 됐으니까 이 사람 이름은 120이다 이렇게 120. 120씨 101섭 동생이에요. 102니까 자세히 보면 닮았네.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에서 20 120씨 그림을 그려보자. 다같이 그려보세요. 그림 그린 순서가 중요하겠죠. 발바닥을 잽싸게 그려보고 8 발, 3, 100, 발기에는 300명, 6, 100, 600, 600, 창, 창문이면서 뭐다? 이빨, 600, 창. 이 사람 이름은 120.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에서 20. 그래서 353페이지 옆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끝. 발 300, 600, 창. 이렇게. 다음, 354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은 협회의 조직인데요. 지부지회가 있어요. 필수는 아니거든요. 둘 수 있다. 지부지회는 지부가 더 큰 거예요. 지회가 더 작고 둔 다음에 신고하래. 얘는 시도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얘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시군구에 둘 수 있다니까 둔 다음에. 얘를 법조문에서 등록관청 이렇게 쓰고 있고 같은 말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어디에 돈날을 봐야 된다고. 시도니까 시도지사, 시군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근데 아까 제가 협회의 감독은 누가 한다 그랬죠? 국장이 한다 그랬잖아. 무조건 협회의 감독은 무조건 국장이다. 지부도 국장, 지회도 국장, 협회의 감독은 누구다? 국장. 다른 사람이 감독을 안 한다고. 협회의 감독은 무조건 다 감독이니까 국장. 기억 기억. 신고니까,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오시오시오 이렇게 되죠.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오시오시오. 발음하기가 힘드네. 시오시오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같이 시오시오시오. 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 시오시오시오, 시오시오시오, 시오시오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시오시오시오.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오시오시오, 시오시오시오. 시험 붙으면 정상으로 돌아와. 시오시오시오. 샷샷샷. 감독은 누가 한다? 국장.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그거고. 354페이지 협회의 업무는 거기 굵은색 1번 협회의 업무에서 이게 고유 업무가 쭉 나오는데요. 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고유 업무예요. 고유 업무들. 이게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우리는 5번, 6번만. 5번이 부동산 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는 거. 6번이 공제사업, 보험사업. 이 두 가지 협회가 현재 하고 있어요. 고유 업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협회가 현재 하고 있다. 옆에 협회의 보고 의무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 보고. 국장이 감독공자니까 국장이. 지체 없이 밑에 15일 X. 이건 기출문제 풀어보면 한 열댓 번은 나왔어. 정답으로도 몇 번 나왔어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 보고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 된다. 기출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이런 게 그냥 엄청나게 나온다고.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 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그냥. 국장이 감독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계속 나와. 355페이지에서 공제사업. 요놈이 한 문제가 나오면 얘가 나와요. 작년도 공제사업만 나왔어요. 한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공제사업. 공제자를 다 보험으로 바꾸시면 돼. 공제사업은 무슨 사업? 보험사업. 그러면 공제료 그러면 보험료, 공제금, 보험금, 공제계약, 보험계약, 공제사업자, 보험사업자니까 협회를 말해요. 보험사업 하는 사람. 그렇게 공제자를 보험으로 바꾸면 이야기가 쉽겠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비영리예요. 협회 자체가 비영리니까. 임의성이고. 거기 굵은색 1번 공제사업의 범위는 동그라미 2번 때문에 좀 넓게 봐요. 관련된 부대 업무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공제사업이 부대 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그러니까 단순히 보험사업이라는 게 보험료 걷고 보험금 주고 끝 이게 아니라고. 관련된 부대 업무도 포함해서 조금 넓게 보겠다. 공제사업이 보험사업이잖아요. 좀 넓게 부대 업무 포함이어서. 그리고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하게 되면 양가로 1번 공제규정 제정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작업을 못해요. 맨 밑에 355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얘는 두 가지가 있어서 헷갈려. 지금 공제규정이에요. 공제규정 승인을 받지 못했대요. 국장 승인,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그러면 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없어. 그냥 공제사업을 못한다. 끝. 어떤 제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규정이 운영규정도 있어요. 우리 규정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공제규정 아니면 운영규정. 운영규정 승인을 받지 않으면요. 얘는 500만원 과태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또 잘 봐야 돼. 공제규정인지 운영규정인지. 공제규정 승인, 국장 승인을 얻어야 된다. 공제사업 할 때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제사업을 못하는 거지 과태료 받는 건 아니다. 자, 협회는요. 제재를 외울 필요가 없어. 협회가 뭔가 위반, 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협회가 감독상 명령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빼고 얘만. 공제규정 승인, 얘만 과태료가 없다. 협회에서 제만 과태료가 없어요. 공제규정 승인만. 다른 건 협회가 뭔가 위반, 전부 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게 돼 있고. 35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만 보시면 되죠. 숫자니까 우린 무조건 숫자가 중요하다.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제료 수입액, 공제료 밑에다가 공제금 X, 총수입액 X. 공제료가 협회가 받는 돈이잖아요. 보험료로 받는 게 공제료잖아. 그러니까 받은 돈의 100분의 10 이상을 비상금으로, 책임준비금, 비상금으로 재원으로 해. 공제금은 주는 돈이니까 말도 안 되고, 총 수입액은 너무 많고, 공제료 수입액, 100분의 10 이상. 그리고 양가로 2번,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돈이 섞이면 안 되고, 책임준비금은 비상금, 다른 용도로 쓸 때 국장 승인을 얻어라. 국장이 승인을 안 해주겠죠. 중요한 돈, 비상금이니까. 왜 국장 승인이에요? 국장이 감독권자잖아. 운영실적 공시는 동그라미 2번 파란색으로 잘 돼 있죠.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3월 같은 말이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야 돼요. 선택은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선택. 홈페이지에 게시는 필수. 이 모든 걸 3개월 이내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다른 제재가 없다. 위반하면 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 가지만 빼고 공제규정 승인만 얘만 빼고 다른 건 위반하면 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영위원회도 잘 나와요. 생각보다는. 운영위원회. 얘는 감독기구고요. 357페이지에서 설치 목적. 공제사업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함이다. 공제사업 감독기구. 그리고 성격은요. 협회 내에 설치한다. 협회 내에. 그리고 필수예요. 협회 내에 설치. 협회 내에 설치.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으면 한식구. 협회 내에 두니까 협회랑 한식구예요. 운영위원회 협회는 한식구. 왜? 협회 내에 두잖아. 감독기구를 협회 내에 두고선 감독을 하래요. 감독이 잘 안 돼. 그래서 외부에 두고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에 두고 있다고. 골때려 이거.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예. 이따가 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돼. 협회에 둔다. 한식구. 그래서 한식구. 바로 나오네요. 운영위원회의 구성. 그래서 두 번째 줄. 그 수는 몇 명이다? 19명이네. 왜? 한 식구였잖아. 한 식구니까. 19명. 한 식구였잖아. 한 식구. 19명. 일타쌍피로 기억할 수 있겠네. 왜 한 식구예요? 협회에 두니까. 협회 내에 두니까 협회랑 한 식구다. 운영위원회는. 한 식구니까 몇 명? 19명. 외우기 쉽게 돼 있지. 18명 그랬으면 어떨 뻔했어. 욕 나오는 거지. 이런 18명. 욕 나오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19명. 한 식구니까 19명. 어우 다행. 그죠? 그 밑에 이제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총 4년까지 할 수 있는 거야.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19명 밑에 바로 나오죠. 위원 임기는 2년, 1회 연임하고. 보궐위원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두 글자로 땜빵. 보궐위원은 땜빵이야. 누가 그만둬서
땜빵 한대요. 땜빵은 새롭게 인연이에요? 아니에요. 옆에 적어놔야 돼.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된다. 전임자 남은 기간이지 땜빵인데 새롭게 인연은 아니라고요.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 있어요. 부위원장이 있어요. 근데 호선, 국장이 지명한다 X, 호선, 호선. 이게 뭐냐면 상호 간에 선택한다. 사랑이 짝대기, 둘, 셋 찍는 거. 미팅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찍는 거 있잖아. 둘, 셋 찍는 거 그거. 미팅 해보셨나요? 그거야 그거. 둘, 셋 찍는 거 마음에 드는 거. 가장 잔인하잖아. 빵표도 나올 수 있어. 둘, 셋 찍었는데 빵표. 그럼 빵표 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지. 술값은 내고 가야 돼. 예, 내고 가야 돼요. 본인이 매력 발산하든지 그러면 잘 빵표를 면해야지. 중에 빵표면 집에 가는 거야. 술값도 내고 가는 거고. 예, 이게 사랑이 짝대기. 얘는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을 고르게 뽑겠다고요. 둘, 셋 찍는 걸로. 그리고 부위원장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부위원장은 한 글자로 표현하면 꿀이에요. 꿀. 부위원장. 왜? 직책은 높잖아. 하는 일은 없어. 꿀만 빨고 있다가 위원장이 일을 못하면 그때 직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근데 위원장이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부위원장이라고 가오만 잡고 있으면 돼. 괜찮잖아. 꿀 빨면서. 예. 그래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 그렇게 됐고 밑에 굵은색 4번은 두 번째 줄에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은 뭐냐면 협회 관련 사람이에요. 협회 관련 사람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진짜 감독이 될 거 아니야. 이게 협회 내에 두고 있잖아요.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또 다 협회 관련 사람이면 진짜 감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회 관련 사람은 3분의 1 미만 그렇게 되어 있고 박스는 안 보셔도 되고 다음 페이지에 운영위원회 업무도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감독기구다 하고선 넘어가면 끝나요. 그렇게 감독기구다 하고 넘어가면 끝난다. 됐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어디에 둔다? 협회 내에 둔다. 그러니까 협회랑 한 식구니까 19명이다. 19명인데 협회 관련 사람은 3분의 1 미만 그래야 감독이 되니까 위원장도 한 명 있고 부위원장도 한 명 있는데 호선, 사랑의 짝대기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부위원장은 꿀 빨다가 위원장이 일을 못하면 직무를 대행하면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궐위원은 땜빵이니까 땜빵만 잘하면 되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58페이지에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는 옆에 359페이지에서 조사 또는 검사 요청권은 화살표 방향만 잘 표시해두면 돼. 국장, 화살표, 금감원장. 국장이 화살표, 금감원장에게. 국장, 화살표, 금감원장.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전문적이잖아요. 보험사업인데. 보험사업인데 얼마나 전문적이야. 금감원에 보험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이 금감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럼 국장, 금감원장은 그때만 조사 검사하는데 요거를 협회가 또 위반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다른 제재가 없다.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가지만 빼고 공제 규정 승인만 빼고. 개선 명령은요. 굵은색 2번 개선 명령권은 뒤에 가로하고 협회가 개판침 적어놔야 돼. 협회가 개판쳤을 때 개선 명령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면 굵은색 3번은 임원에 대한 제재잖아요. 이거는 임원이 잘못한 거지. 협회 자체가 개판치면 개선명령. 작년에 개선명령이 전면적으로 문제가 딱 나왔어. 그것만. 또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제 연속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협회가 개판치면 개선명령. 임원이 잘못하면 시정명령을 해요. 임원에 대한 제재는 임원이 잘못한 거고 징계나 해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개선명령은 누가 하는데? 협회가 개판쳤을 때 개선명령? 감독권자가 해요. 그게 누군데? 국장. 국장이에요. 그러면 임원이 개판치고 있대요. 이제 시정명령을 해. 그거 누가 하는데? 국장. 국장이 다 협회에게 하는 거예요. 임원이 잘못해도 협회에게 국장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감독상 명령이건 개선 명령이건 시정 명령이건 협회가 뭔가 위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다른 제재가 없으니까. 다만 위반 주체가 누군지를 잘 보자. 협회가 개판쳤으면 개선 명령이다. 임원이 잘못했으면 시정 명령이다.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그렇게만. 그리고 밑에 재무 건전성 유지는 양가로 1번 박스를 보면 처음에 나온 적은 없지만 키워드만 자본, 자산, 유동성 확보 세 가지가 키워드. 양가로 2번 재무 건전성 기준은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네. 동그라미 1번이 숫자니까요. 지금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지금 여력 비율은 뭐라고 적어놓냐면 얘는 보험금 줄 수 있는 능력. 보험금 줄 수 있는 능력 100% 이상 돼야 된대요. 100분의 99면 1%는 돈을 못 줘, 보험금을. 돈이 없어서 말이 안 되잖아. 보험회사가 사고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야, 이번에 너한테는 돈을 못 줄 것 같아. 돈이 없다. 미안하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입을 찢어야 돼. 왜 헛소리하고 있어? 허언증이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100분의 100 이상. 항상 보험금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옆에다가 100분의 150X라고 적어놓고 정부는 생각해보세요. 정부는 100분의 100도 불안해. 그죠? 1%만 부족해도 99니까 보험금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권장할 거 아니야. 정부가 권장하는 건 100분의 150이에요. 근데 법엔 뭐라고 돼 있다?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50 이상 X. 그건 권장사항이지 법률 내용이 아니에요. 법에는 100분의 100 이상. 그럼 질문. 아까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이었어요.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여력 비율,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그 비상금 지어놓는 거, 그거는 100분의 10 이상, 공제료 수입액이. 지금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그렇게 됐고. 옆에 문제를 보세요. 이것도 옛날 기출문제죠? 1번. 361페이지 1번.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제 규정 제정 국장 승인 얻는 거 맞죠? 승인을 얻긴 얻어야 돼요. 얻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없다라는 거지.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제 사업을 못 한다니까요. 승인을 얻어야 돼요. 당연히 국장 승인이고 감독권자니까. 2번. 공제 사업은 비영리예요. 협회 자체가 비영리니까. 그리고 상호 부조 서로 도와주는 게 목적이에요. 친목도모 X라고 적어놔야 돼. 협회에서 친목이란 말이 보이면 바로 제끼시면 돼. 친목도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친목단체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도와주는 게 목적이다. 비영리 사업이고. 3번. 공제사업,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답이 아닌 거야. 처음 보는 건 답이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제격. 4번. 개공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인 장소로 제공해서 손해가 발생했대요. 이게 뭔데? 30조 2항. 사무소 빌려주는 거. 그죠? 30조 1항은 본인이 중개행위를 한 거. 행동을 한 거. 30조 2항은 사무소 빌려준 거. 자, 둘 다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30조 1항도 보험금 청구가 되고 30조 2항도 보험금 청구가 되고 그러면 30조 2항도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대상이 돼야죠. 공제사업이 보험사업인데 보험사업 대상이 된다고. 30조 1항, 30조 2항, 한 가지 또 뭐가 있다고요? 고용인 업무상행위.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되니까 그 세 가지가 보험사업 대상이 된다.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니까 대상이 돼야죠. 답은 4번. 되게 어렵네. 그러니까 30조 2항도 사무소 빌리는 것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그 문제야. 그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꽈놓은 거야. 답은 4번이 틀렸어요. 5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니까 맞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금 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그런 거고. 답은 4번. 30조 1항. 본인이 중개행위 한 거. 30조 2항. 사무소 빌려주는 거. 고용인 업무상행위. 세 가지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보험사업이 대상이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 밑에 민법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죠. 사단법인. 아까 비영리 사단법인이었죠. 뭐 아니라고요? 재단법인 X. 조합 X. 그런 거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362페이지 지도 감독은 굵은색 1번 옆에다가 크게 적어놔야 돼. 기억.
왜? 협회의 감독 누가 한다? 국장, 기억. 이거잖아. 주된 사무소건, 지부건, 지회건, 협회의 감독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감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무소에 출입하는 거. 협회 사무소 출입된다, 안 된다? 된다. 어디 사무소가 출입이 안 된다? 거래종고사업자. 사이트 운영자, 거래종고사업자의 사무소만 출입이 안 된다. 협회 사무소 출입이 되고, 역시 사무소 출입할 때 두 가지 들고 가야죠. 조사검사 증명서, 공무원증 두 가지. 똑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위반시 제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조문은 달라도 협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제재 외울 필요 없다 그랬고, 거래종고사업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은 뭐였죠? 업무정지였어요. 서라고. 명령이니까. 감독상 명령 위반.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서 364페이지에서 1번 문제를 보세요. 기출문제네. 틀린 거. 1번 설립, 인가신청,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답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뭘 기억해야죠? 기준. 기준 대통령령.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기준 대통령령. 단 정지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정지기준은 등록기준 대통령령. 설치기준 대통령령. 과태료기준 대통령령. 기준 대통령령. 정지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그것만 기억하고 이런 건 직격. 2번 서류는 국토교통부령. 맞겠네. 제가 모든 서류는 다 국토교통부령을 정했잖아. 서식 서류는 맞고. 3번 발기인 300명 맞나? 맞죠. 발 300 600창 창립총회 600명. 4번 총회 의결 내용 10일 아니잖아. 지체 없이 국장 보고. 지체 없이.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협회 감독할 때 사무소 출입할 때 두 가지 보여주는 거 맞죠. 공무원증도 보여줘야 돼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가 두 가지란 말이야. 조사검사 증명서 공무원증 두 가지.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옳은 거. 기억.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장 보고 맞네. 무진장 나온다 그랬죠. 기억 맞고. 그러니까 3번 5번은 제격. 기억이 없잖아. 제격. 그죠? 니은.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거 맞나? 틀렸죠. 제격. 지회는 더 작잖아요. 지회가. 시장군수구청장. 지부가 시도지사지. 제격. 니은 들어가 있는 것도 제끼세요. 없네. 어우 개짜증. 디귿.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죠. 1회 연임 가능해서 4년까지 가능하다고요. 디귿 들어가는 거 제껴. 답은 1번. 답은 1번. 니을은요.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야. 니을은. 이게 온지 X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제끼면 답이 손들고 있다니까. 항상. 박스 형태는 제끼는 거 연습하실 때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맞출 확률도 높아지고. 어렵지가 않아. 박스 형태가. 리을은 뭐 그냥 제끼면 되는 거고. 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틀린 거고. 답은 1번. 그 다음 이제 뒤에 가서 369페이지에서 보칙. 보칙은 업무위탁 포상금 그리고 수수료가 있는데 포상금이 무조건 문제가 나오고요. 포상금이. 업무위탁은 두 가지만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한번 써볼게. 업무 위탁은 일을 맡기는 건데, 먼저 자격 시험이래요. 시험에서 업무 위탁이 있어요. 위에 사람이 시도지사, 원칙이죠. 시험은 얘가 원칙. 또는 국장, 예외. 시험은 원칙이 시도지사, 예외가 국장이에요. 시험 시행기관이. 둘 다 높은 사람이니까 누가 시험을 시행하건 일을 맡겨요. 그게 업무 위탁이에요. 얘네들이 직접 문제를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인데. 바쁜 사람들이고. 그러면 첫 번째 협회. 두 번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금은 준정부기관의 하나인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를 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을 맡겼으니까. 그 전에는 공기업 중에 하나인 토공이었어. 통합되기 전에 토공. 거기서 토공 시절에는
문제가 좀 개판이었어요. 얘네들이 토지공사가 문제를 내는 건 좀 그렇잖아. 걔네들이니까 걔네들이 주관할 때는 문제가 너무 개판이어갖고 다시 일로 바꿨어. 산업인력공단으로. 걔네들은 자격증 관련 일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나마 문제가 괜찮아진 거야. 지금 토공 시절에는요 정말 각 과목당 한두 개씩 다 복수정답 뭐 정답 없음 막 다 있었어 문제가. 그래서 막 추가 합격이 많고 막 그랬다고 옛날에. 그때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나, 어떤 분은 1차 2차 따로 했었는데 1차 붙을 때 추가 합격으로 붙었어요. 1차도 추가로 토공 시절에 추가 합격으로 그렇게요. 2차 공부했네? 2차 또 떨어졌는데 또 추가 학교로 붙었어. 두 번이나. 와, 대박이잖아요? 근데 2차는 정말 추가를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 세 문제가 부족했는데, 세 문제가 복수정답 처리돼갖고, 그게 다 맞았네? 추가 합격. 다 딱점으로 붙었어, 그래서. 딱점으로. 두 번이나. 지금 중기업 하고 계신데요. 화곡동에서 하고 계신데 되게 잘하고 계세요. 운이 얼마나 좋아. 뭐가 운이 트인 분이지. 그렇게 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번도 쉽지 않은데 두 번이나 그렇게 그런 게 많았다고. 그런 게 토공 시절에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전체에서 끼케 한 문제 뭐 없거나 뭐 그렇게 돼요. 그다음 학교가 있죠. 대학교. 근데 여기 시험에서는 얘가 없어. 학교가 시험에서는. 30회, 31회 시험을 대학교에서 문제를 내겠다. 그건 안 된다고. 학교는 문제를 못 내요. 학교는. 요 둘 중에 하나로 맡겨서 일을 시킬 수 있는데 학교는 아예 안 된다. 시험에서는. 근데 이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교육이 있어요. 교육. 교육도 업무 위탁이 있어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 세 가지 교육은 업무 위탁이 되고 시도지사가 실시할 때만 업무 위탁이 돼요. 실무교육 시도지사, 연수교육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인데 시도지사가 실시할 때만. 등록관청이 실시할 때는 업무 위탁이 안 돼요. 시도지사가 실시할 때만. 일을 맡긴다고, 역시. 전문적이니까 시험 문제 내는 거 교육은 되게 전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일을 맡겨야 돼. 업무 위탁. 그러면, 이제, 아랫사람의 협회 있고요. 좀 협회가 교육 실시하고 있거든요. 일을 맡아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얘네들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얘네들도 있어.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학교도 있죠. 여기서는 대학교도 현재 대학교에서도 교육해요. 네, 다 하고 있어. 대학교도 두 군데 맡겨서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교육인데 학교가 없다는 게 더 웃기잖아. 그죠? 있어야지. 시험에서 없고 아랫사람들을 잘 비교해보고 학교가 어디 있고 어디 없는지. 시험에서 학교가 없다. 또 학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초등학교 아니에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래서 그 양가로 2번 36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비교해보시면 되고 아랫사람들을 넘겨보면요 370페이지 양가로 3번 나온 적은 없지만 한번 설명드려볼게.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은 강사랑 강의실이 있어야 돼요. 표를 보면 첫 번째가 강사 요건이고요. 1번부터 6번까지가 강사 요건. 밑에 시설 기준이 강의실이에요. 강사랑 강의실이 필요하잖아. 교육할 때.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강사랑 강의실이 필요해지. 그렇게. 물론 뭐 촬영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강사랑 강의실. 원장님도 있어야 되고 실장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고. 그리고 따지지 말라고. 강사랑 강의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강사 요건이 빡세. 이걸 외워라 그러면 조금 끔찍할 수도 있어. 공통점이 있네.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묶어놓고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읽어보세요. 석사, 박사 뭐 장난 아니야. 변호사 막 다 나와요. 공무원도 7급 이상. 7급 이상. 9급은 쳐주지도 않아. 9급도 공부 되게 잘해요. 근데 7급 이상. 9급도 붙기 쉽지 않아. 제가 말씀드렸나? 제 친구 중에 보통 공무원이 9급, 7급 같이 공부해요. 9급 떨어졌어. 대학교 때 이제 공부하다가. 술 사주고 막 위로해줬어. 7급 붙었어.
9급 떨어지고 7급 붙었어요. 그 9급 떨어졌다고 위로하고 술 사주는 저희는 뭐냐 이거. 등신이야 뭐야. 그런 거 9급이 어렵다고요. 남자들은 더 어려워. 이게 옛날에는 옛날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가산점 같은 게 있고 막 해갖고 아 그게 한 문제만 틀어도 떨어져 그냥 남자들이. 네. 그랬었어. 그래서 7급은 좀 그게 좀 덜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붙었어 7급은. 운이 또 걔도 좋은 애죠. 지금 5급 됐어. 그래서 그렇게 승진하기가 쉽지 않은데 운빨이 진짜 좋은 거지. 그런 애들이 있어. 운이 좋은 애들이. 7급 붙고 9급 떨어 9급 붙고 7급 떨어졌으면 지금은 끼케야 7급일 텐데 7급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5급 공무원이더라고요. 근데 5급은 조금 그러니까 5급 되기 전까지는 종종 만나고 했었었는데 5급 된다면 좀 만나기가 부담스러워. 5급 공무원은. 그러니까 7급인 거야. 7급. 얼마나 좋아. 7급 공무원. 영화도 그래서 7급 공무원 영화가 있는 거지. 영화 제목을 정할 때 그냥 대충 정한 게 아니에요. 9급 공무원 그러면 그거 보러 가지 않아. 우리 가오가 상한다고 그래도 가오가 있지. 5급은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7급 공무원. 얼마나 좋아. 경력 6개월 이상. 수습은 떼야 되거든요. 6개월 지나야 수습을 뗀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혹시 모르니까 나온 적 없지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경력 요건이 좋은 걸수록 경력이 짧아져요. 변호사만 따로 빼고 있어. 기타 자격증. 변호사와 기타 자격증. 여기에 뭐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뭐 세무사까지 다 들어가. 변호사만. 변호사가 제일 좋다는 얘기야.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보기에. 좀 있어 보이잖아요. 좋은 걸수록 경력이 짧아요. 2년, 다른 거는 3년. 그리고 전임 강사가 있고 석사가 있어요. 석사는 대학원 마친 거 아시죠? 전임 강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거예요. 대학원 마치고 박사 과정 5년 공부 더 해야 돼. 옛날에는 석박사 통합해서 5년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은 석사 마치고 박사 5년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이 통과가 안 돼서 대학교에서는 강의할 수 있어요. 5년 공부를 더한 사람이니까. 누가 더 좋아? 얘가 더 좋다고. 얘는 박사 논문만 통과가 안 된 상태잖아요. 2년. 좋은 게 짧으니까 얘는 3년. 그럼 만약에 박사 논문이 통과가 돼서 저 전임 강사가 이제 박사를 딴 거예요. 경력은 필요 없다. 박사는 경력 필요 없어. 그래서 전임 강사랑 석사랑 비교해요. 전임 강사가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사람. 대학교에서 강의하니까. 얘가 경력이 2년 좋은 거다. 석사는 3년. 그렇게. 시설 기준은 강의실 면적 제한 있네. 50제곱미터 이상. 한 개소 이상. 50제곱미터 이상이고 한 개소 이상이다. 50제곱미터 밑에다가 중개사무소 X.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잖아요. 강의실 면적 제한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됐고. 포상금은 착한 일하면 돈 주는 거고요. 371페이지에서 포상급 지급 사유가 있어요. 포상급 지급 사유. 포상급 지급 사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인데 네 가지예요. 동그라미 1번이 무등록 중개업. 동그라미 1번 뒤에 가라고 무등록 중개업 하고 무자에다 동그라미 무등록 중개업. 동그라미 2번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록이에요. 부자 동그라미. 3번은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자 동그라미. 양수되어 양자 동그라미. 딱 네 명만 주는데 어떻게 읽어 우리가? 무양비양 이렇게 읽어. 무양비양. 무양비양. 무등록 중개업 양도되어 부정한 법 등록 양수되어 무양비양. 네 가지만 주고 다른 건 안 준다고요. 금지행위 이런 거 포상금 안 줘. 딱 네 명만 신고 고발하면 돈 주는 거예요. 무양비양. 무양비양. 무양비양만 돈 준다. 무양비양. 지급 조건은 동그라미 4번을 보면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준대요.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밑에다가 무혐의 X라고 크게 적어놓고 불기소도 X인데 불기소보다는 무혐의가 더 많이 나오니까 무혐의 X.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요. 이걸 비교해야 돼. 무죄 판결과 무혐의를 비교해야 돼요. 이게 계산 문제 풀 때 필요하거든요. 무죄 판결, 무혐의. 다음 주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한번 어렵게 만들어봐서. 계산 문제도. 무죄 판결,
무혐의. 얘는 포상금을 줘요. 얘가 안 주지. 다른 거거든.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은 이미 공소 제기를 한 거야, 검사가. 그래서 재판 결과는 상관하지 않아요. 무죄 판결은 주는데 무혐의는 안 준다고. 안 주는 거 한 가지를 딱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무혐의는 안 준다. 검사가 무혐의, 그러면 안 준다. 무죄 판결은 줘요. 그리고 기소유예 주죠? 집행유예는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줘. 줘. 선고유예도 주고. 어떤 유예든 다 포상금 줘요. 안 주는 거, 이것만 기억하니까 무혐의. 얘만 안 줘, 무혐의. 안 주는 거 그냥 하나만 딱 기억하자. 무혐의 안 준다. 다른 거 그냥 다 준다 하면 돼, 그냥.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다 주고, 그러니까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결격사유랑 헷갈리면 안 돼요. 결격사유에서는 집행유예만 결격사유고, 나머지는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결격사유에서는. 포상금에서는 어떤 유예든 다 포상금 준다. 결격사유랑 헷갈리지 말자. 그리고 지급 방법은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포상금 주니까. 국장 X, 포상금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2번, 포상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급 지급 결정하고 1월 이내 포상금을 주죠. 1월, 1개월, 같은 말. 그리고 3번은 2인 이상 공동신고 고발, 2인 이상. 시간차가 있다 없다? 없다. 균분. 둘이 같이 간 거야. 균분. 두 명이면 25만원씩 주는 거예요. 시간차가 없어. 근데 두 건 그러면 한 건 두 건이니까 두 건째는 안 줘요. 시간차가 있으면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포상금에서는 아주 간단해. 뒷북 치면 안 줘. 안 줘. 두 건째는 뒷북이잖아요. 안 줘. 그리고 이미 발각이 된 다음에 신고 고발했대요. 그것도 제대로 뒷북 친 거잖아. 안 줘. 포상금에서는 뒷북 금지. 뒷북 치면 안 준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372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번, 4번을 바꿔치기 잘하니까 시간차가 있나 없나를 보셔야 되고, 시간차가 없으면 균분, 시간차가 있으면 먼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론 시간차가 없을 때 둘이 같이 갔을 때도 몰아주기 가능해요. 합의하면 합의가 우선하니까. 합의가 없을 때 균분이란 얘기지. 그렇게 그런 거고. 뒤에 375페이지에서 행정수수료는 굵은색 2번만 잘 보시면 되고요. 굵은색 2번.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저를 보세요. 돈 내는 거 총 6개가 있었어. 재교부를 빼면 3가지가 뭐였을까?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그 다음. 재교부 빼고. 재교부를 빼면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도 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중에는 외우겠죠. 뭐 사람이면 외울 거야 아마.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둔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나머지는 재교부거든요.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재교부. 교부는 공짜. 재교부 돈 내는 거. 그럼 질문. 휴업신고는 돈 내요? 공짜. 왜? 돈 내는 건 딱 6가지만. 폐업신고도 공짜. 휴업신고 공짜. 고용신고 공짜. 다 공짜. 지정신청 공짜. 돈 내는 거는 6가지밖에 없다고. 그럼 재교부를 빼면 나머지 3가지만. 시험 보는 거, 등록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이것만 잘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376페이지 보세요. 굵은색 3번, 굵은색 4번은 나온 적은 없는데 참고예요. 참고. 그냥 설명드릴게. 자, 시험 보세요. 시험. 원칙 시도지사. 이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예요.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예외. 국장이 더 높은 사람이야.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돈을 내는데 조례가 아니라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지금은 업무가 위탁돼 있네. 위탁 받은 자가 위탁 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시험은 세 가지가 다 있다고. 원칙 시도지사.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예외. 국장이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업무가 위탁돼 있으니까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렇게 세 가지가 다 있다. 시험은. 근데 그냥 참고. 우리는 아까 굵은색 2번 돈 내는 거 6가지. 그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6가지 외우자. 세 가지만.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에서
포상금 계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끝낼게요. 378페이지에서 2번 문제를 보시면 얘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포상금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다시 풀어볼 거예요. 기출문제 말고. 378페이지에서 2번 문제를 보면 하는 방법이 똑같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명밖에 안 나와요. 갑, 을. 그리고 영어 알파벳당 한 건이에요. A 50, B 50. 건당 50이거든요. 한 건당 50 딱 정해줬어요. A 50, B 50. 한 건당 50만 원. 딱 정해줬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A 50, B 50. 첫 번째 보세요. 기억. 갑은 부정한 방법 등록했대요. 무양무양 주는 거 맞네. 무양무양. 그죠? A 50, B 50 쓰세요. 그럼 갑은 A 50, B 50 이렇게 쓰는 거야. 건당 50이니까 딱 정해진 거니까 금액은. 그 다음 니은은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C, 무등록 중개업이죠. C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대요. 그럼 얼마? 25만원씩. 25만원씩. C는 얘 25, 얘도 C니까 25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만약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바꿔주면 돼요. 5분의 3, 5분의 2 받기로 했다. 30, 20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아직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25, 25. 그 다음 등록증을 양도한 거잖아요. 양도. 무양무양, 무양무양 양도 돼요. 그럼 D를 을이 먼저 했고 갑은 뒷북 쳤네. 갑은 뒷북이잖아요. 쓸 필요가 없잖아. 뒤 이어 있잖아. 뒷북. 안 준다. 그러면 을만 D에 대해서 50. 딱 쓰고 이렇게. 그 다음 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발각된 후에 신고했대요. 둘이 공동으로. 이거는 뒷북이잖아. 뒷북 쓸 필요도 없다. 이거는 이미 발각이 됐는데 뒷북 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검사가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제끼는 건가요? 안 제끼죠. 돈 주는 거잖아요.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제끼는 거 아니죠. 이것도 공소 제기 기소유예는 안 제낀다고 주는 거라고. 근데 B에 대해서는 뭐 했대? 무혐의는 제끼라고. 무혐의는 안 주잖아요. 이게 무죄 판결이면 주는 거예요. 근데 무혐의니까 안 주니까 제껴야지. B를 제껴. B를. B를 왜 제껴야 돼? 무혐의니까 제껴야지. 만약에 무죄 판결이면 제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인지 무혐의인지를 계산 문제 풀 때는 특히 잘 봐야 된다고. 그리고 맨 밑에 포상금 배분 약정이 없으니까 25, 25. 맞죠? 답은 75, 75. 어렵지 않잖아. 이제 풀만해요, 이제. 이거보다 다 쉬워. 다 쉬워. 다만 무혐의는 제끼고 무죄 판결은 제끼면 안 된다. 이렇게. 영어 알파벳당 A 50, B 50 딱딱 정해진 거고 뒷북은 제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무양무양 네 가지만 주는 거고 네 가지만. 다음 주에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복습 차원으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벌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칙부터.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